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내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내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입도 다무신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같이 읽자고 그래도 잘 같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읽어도 소리가 좀 적게 나는 탓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다는 느낌은 들게 자분자분 소리가 나게 하시고 예, 공동체 마음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이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진짜와 가짜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그 신경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멀쩡한 듯이 다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손을 씻을 때마다 아마 감염이 됐나? 몸이 아파도 코로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아이들이 아파도 보니까 제일 먼저 코로나 검사부터 병원에서 하더라고요. 성인된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는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기침이 나도 열이 나도 일단 의심을 해보는 이 시간이 벌써 6개월 이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얼마나 계속될지를 모르고 이번에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계속 내셨습니다만은 제자 훈련 세미나를 9월 이제 2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참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 아직도 계속되는데 행사를 주관해서 항상 우리 생각은 그런 거죠. 혹시 그 혹시라는 생각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벽을 무너뜨려요. 사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상식적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올해 우리가 세운 교회 표어가 복음의 생명력을 땅끝까지 단순한 사실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심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지
그래서 망설이다가 정했고 또 그렇게 초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목사님들의 갈급함이 크고 또 마음이 뜨겁고 저희는 300교회 중에서 이번에는 50교회,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50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이 움직이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저희가 유럽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은 교회이고 또 초교파 독립교회인데 교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지금 한 40교회 가까이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 중에 몇 목사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얘기들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데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이마르 김웅성 목사님인데 교인들에게 여행도 이번 여름엔 여행도 가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천하의 김웅성 목사님이 코로나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걱정이 아주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걱정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 그랬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기로 했어요. 사실 그런 거죠. 본인이 감염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본인을 통해서 전파가 될까 또 가족에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놀러도 가고 만나기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실제로 만나서 하는 순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하면 안 되느냐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한국에서도 그 역학조사 보고들 논문이 한국에서 세계보건기구로 이렇게 제출이 돼서 많이 참고한다고 그러죠. 7차 감염까지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 사람이 오면 저희가 계속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건 많고 날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종합이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총 감염자는 1,500만을 넘었습니다. 확진되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저희가 주의하긴 해야 되고 또 교회같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1차 유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원과 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오시는 목사님들 2인 1실로 호텔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김웅성 목사님이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같이 써야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1인실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래서 정말이지.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1인실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호텔이 다 문을 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제공하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숙소를 잡아드려야 되겠다. 오감 만족으로 해서 정말 최고의 대접을 잘 해서 제자훈련 세미나도 세미나지만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단기 선교 갈 때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할 때 처음부터 갈 때 그랬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탠다드보다 조금 좋은 것으로 하면 좋겠다.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초기에 MP3 한참 유행일 때 선물을 할 때도 이제 버전이 지나서 세일하는 것 말고 최신 모델, 정보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쁨을 주면 좋겠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비타민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알디서 파는 비타민도 괜찮아요. 네, 가져와서 제가 다시 돌렸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할 때 또 먹어도 되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오르트몰 같은 거는 거의 잘 안 먹었어요. 요즘은 누구나 먹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뭐 우리 교역자들도 저도 오르트몰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때. 그렇지만 우리가 안 먹는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선물합시다.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목사님들에게도 코로나 덕분에 저희가 대접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원 1인실로 아마 세미나 역사상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큰 교회 해도 세미나 하면요 한 방에 5명 6명 그죠 수양관 같은 데서 그렇게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옛날에 목회 사관학교 할 때 초대받아 갔는데 한 방에 5명 마루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가 1인실로 모시고 또 모든 것을 잘 섬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불안증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아멘이 안 된다 이 얘기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전화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고백적이고 또 더 신실하고 또 더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다 어려워요. 그 얘기하면 이제 온 세상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게 말하면 다 힘든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되 저는 한마음께 목회하면서 주기도문에 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거기다 제가 부사를 집어넣었어요. 남김없이 가로닫고 이루어지이다. 남김없이. 예. 제가 묵상집을 준비하면서 9월 10월 시편 말씀들을 요즘 거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는데 예. 그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죄인이 뭐가 의로워요? 죽었다 깨나도 할 말이 없지. 그러나 그들이 원수들의 고소와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정죄하고 고발하는 마귀 사탄과 또 그의 준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의 고소와 참소 앞에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로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과 성실에 대한 자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말세고 힘들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어려워하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흑암이 내린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비관하지 않으셨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마음교회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어쨌길래요? 그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 소매가게 있고 도매가게 있으면 우리는 도매가게라 그 말이죠. 그죠? 예, 소매가게 물건 떨어져도 도매가게는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뒤에서도 아멘 하시고 예, 다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다가 깰 때에 우리가 죄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죄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 신명기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 예, 저주 앞에서도 아멘하라 그랬죠? 예, 그것은 예, 불행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마치 사망의 줄이,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예, 우리를 에워싸는 예,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다와 강은 혼돈의 상징이었어요. 창조의 작품이 아니고 혼돈의 상징. 그래서 우리를 뭔가 계속 엄습해오는 악한 기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악하고 사악한 기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워주신 기업에서 정금과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이 저주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와 강 위에 하나님의 터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혼돈의 세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펑크만 나도 뭔가 요즘 이상하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떼우세요 가서. 예. 그리고 맡겨놔서 자동차를 따로 얻지 못하면 걸어다니시면 되고 버스 타면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차를 빌려서 타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나 뭔가 영적으로 뭔가 꼬이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내 학이 따라 달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 정죄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되리라. 그의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것은 어두운 아포칼립스가 아니고요, 무슨 지옥의 묵시록이 아니라 명백한 인과관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하지만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번복하진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 파티가 뭐예요? 젊은이들이 누가 먼저 감염되나 아무렇지도 않다. 얼마 전에도 그 뉴스를 봤어요. 텍사스에서 코로나 파티를 해서 30대 젊은이가 죽었어요. 예. 확진자를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누가 제일 먼저 감염되나 내기를 하는 거였는데 30대 젊은이가 죽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코로나에 대해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다. 감기처럼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의 실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의 실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나가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 죄에게 묶여서 어둠과 부정성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죄값이 왜 사망인 줄을 알게 될 거예요. 속사람이 죽어서 숨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장난으로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해보는 이야기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에는 치명적인 약도 파는 것이고요. 그 약에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독일의 약선전에서 부작용이 있거든 파쿵스파일락에 그 약의 포장 안에 있는 설명서나 아니면 약사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항상 그 광고를 하게 돼 있죠. 처음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저도 장기 복용하는 약들이 생기고 부작용을 알게 됐어요. 부작용이 생기고 항생제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계속되니까 여러 분야의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 먹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생명을 잘못 지으셨나? 아니요. 잘 지으셨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생명과 사망의 법칙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이었다고요, 여러분. 절벽에서 여기로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다 스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해놓은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절벽은 위험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배교하면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면 되지 그때 가면. 예,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들은 오늘 읽은 말씀을 다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질 것 같아요. 예,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고 또 잔인한 불신앙의 무리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불신앙의 무리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살았는지.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헬라에게 또 그 다음에 또 로마에게 여러 번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고하신 것 같이 그때 아이를 뵌 여자들은 빨리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이나 그들도 굉장히 잔인한 부족들이었습니다. 붙잡히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것은 더 이상 포기해야 되었어요. 가장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과 이방인들을 다시 약속의 백성 안에 편입시키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하우스, 구원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패역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음란해지는지, 여러분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입니다. 그들에게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부모가 자식의 살을 먹을 거라고 그렇게 비참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내면 세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적에게 둘러싸이고 이제 굶주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육을 먹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양심이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차마 이 이야기들을 담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것을 호응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성, 그리고 불신앙,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호응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닫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떨어지는 거지. 죄는 나에게서 떨어지기만 하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렇죠? 예. 증오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증오의 화신이 되지 않으면 증오는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도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 돌아다녀요. 예. 우리가 거기에서 건강하게 구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성전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져버리는 그 일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가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짓을 해도 지킨다는 게 아니죠. 결사코 하나님 편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줄기를 이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저희는 그 구속사의 줄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경기가 좀 어려워요. 이상하게 집안에 꼬이는 일들이 있어요. 자꾸 아픈 일들이 생기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묵시록 같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도 요즘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네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구원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다 깰 때 주의 형상을 볼 것이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요?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안 좋은 징조 몇 가지에 얽혀서 다시 흑암과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아닙니다. 흑암과 혼돈,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 맞아도 주님한테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 그 분명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사망의 줄에 묶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법칙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겁니다. 여러분, 주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예, 말씀 앞에 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율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 말씀하실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우리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더 이상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성하고 깨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몽과 또 이 시대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저주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저희들이 지켜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다른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역사에 대를 잇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메인스트림에 그 주류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